자, 그럼 또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한미동맹 문제 한번 다뤄보시죠. 요즘에 보니까 참 철수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유지하는가 하고 한미동맹이 참, 그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70년 걸려 그렇게 힘들게 어려울 때마다 그냥 목사님도 동원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유지한 걸 이렇게 자산이란 데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산이다. 예. 이게 수세대에 걸쳐 만든 자산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참.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저희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인권 이런 것을 갖다가 중시 여겼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훨씬 더 우리 중요하다는 민족끼리라는 그런 걸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주한미군 철수 이슈,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이라는 네 가지 큰 이슈가 지금 한번 당장, 더 해보시죠. 주한미군 철수 철수 문제,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훈련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이 전화 네 문제. 개가 예. 지금 당장 풀어야 될 현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지난주에 나와서 많이 이슈가 되곤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요. 아, 너희들 방위비 분담 공정하게 안 하면 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부 관료들에게 철수 시나리오를 갖다가 보고해라 하면서 그런 보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보고도요, 주한미군 철수가 1순위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접촉해서 파악한 바로는 어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동맹만 이렇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포스처, 미국이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세계에 자기. 퍼져나가 있는 미군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갖다 검토하면서 뭐 한미동맹, 주한미군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기본 방향은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그런 옵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철수는 만약에 어떠한 여건이 되면 철수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플랜 A가 절대 아니다. 플랜 B였고 군에서 검토할 때는요. 항상 그런 검토는 하니까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아, 사실은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의 가치도 높아지거든요. 중국에 가장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주한미군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일부 저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철수하라고 해도 주한미군 안 철수 안 한다.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수하라고 하면 하는 게그 플랜 B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미국의 주둔 요건을 항상 이렇게 연구하고 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첫 번째가 미군을 환영해야지 주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 그게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하면은 갑니다. 그러면은 미군만 가느냐? 아니에요. 미군이 빠지면요. 세계에서 투자된 자본도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과거 어려운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사례 있냐? 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있어요. 필리핀이 필리핀 보면 되죠. 그랬잖아요. 필리핀 가라고 하니까 빠잖아요.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필리핀은요. 사실 아까 그이 지금 뒤에 있는 이 지도 보면은 필리핀의 위치를 보면은요. 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필리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더 중요한 더 위치예요. 중요한 어떻게 위치지. 보면. 그런데도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그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한미군 빠지면, 현 단계에서 빠지면요.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나 마찬가지다. 이 점은 알면서 정책을 전개하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한 목소리는 낼땐 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칫 오해해서 미국이 절대 안 떠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간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일어날 수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거는 일종의 우리한테는 공유 가치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거의 성역화된 그런 부분까지 흔드니까 사는 저쪽, 게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이든 좌파 진영이든 현 집권 세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이 좀 거기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을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저 기일 같은 데에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왔던 것도 물론 뭐 요청을 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서로가 그렇죠. 입장은 예. 다르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고 또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면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그런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신망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한미동맹 관계란 부분들을 그렇게 경시하면은 그 경시의 가장 출발점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과신하는 너무나 거죠. 이렇게 과신하고 있다. 근데 세상 만사라는 것이 오판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잘 모르면 오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죠. 네,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빼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그 올 다가오는 파장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좀 놓고 가끔가다 이렇게 지구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아니 동북과 끝에 그냥 파워파이스트에 딱 놓여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는 참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전문의 송영길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구만. 그 참. 전문가 입장에 그런 생각을 그분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해서 오버 캐패시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만 바라봐요. 오로지 북한 문제가 세계의 중심인 양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주변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중심은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질서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보면서 자신들의 포스처, 방위태세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갖다 놓고 한국은 그 중에 하나의 카드인 거죠.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면은 유럽 지역.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상을 막는 1차 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한반도. 이 세 개를 갖다 같이 놓고 있을 거예요. 물론 중동의 비중은 요즘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국이 미군을 나가라고 한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익과 충돌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나름대로 결단을 할 수가 있다. 그 결단의 파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저도 이래요. 토론회 같은 거 나가면은 아, 마치 미국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고 대단한 뭐 철학적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고요. 저같이 안보를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 미국 추종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실용주의적 관점하고 그렇죠. 예. 낭만주의적 관점이 충돌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국제관계의 현실은요 냉엄해요. 그리고 그 국제관계의 흐름에서 한번 이탈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큰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냥 그렇게 고생을 생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진짜 바빠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외교 현안이나 그런 위원장을 맡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빠른 시간에 재충전해가지고 자신 없는 것을 발언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툭 던져가지고 옛날에 이주혁 씨는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저기 내가 볼 때는 어디 초등학생들도 저런 발언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존심 상하겠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외교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자기에 대한 또 과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몇 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옳은 방향이냐. 그런데 외교나 국방, 사실 경제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와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갖다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전문가를 골고루 이렇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켰나요? 그 다음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원로, 외교안보 전문가 통일 분야 원로를 모으셨어요. 그런데요, 목소리 같은 사람만 모았어요. 똑같아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소리 다른 사람도 부르고 이야기를 듣고 아 다른 쪽에서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습니다. 약점은 없나. 이런 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M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맞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 높은 사람 뜻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편협된지 그거 좀 대외적으로 비추는 것도 생각하면은 그거 좀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예.